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남연소의 무진아 교실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연꽃을 배웠잖아요. 이제 숙제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죠. 잘했어요 하고 넘어가면은, 네. 사실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얻어가는 게 없으니까. 네. 자, 이제 다 좋은데, 자, 이제 그냥 넘어가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얻어가는 게 없겠죠. 자, 이제 순서대로 이거 꼭 외우세요. 네. 예, 외우시고. 자, 그러면 이 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도 역시 실물을 보는 게 좋아요. 이제 연꽃이 다 졌어. 우리 먼저 한번 견학 갔잖아요. 연꽃 보러. 가면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 영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해오신 거 가지고 말씀드리면 잘했는데 처음에 힘줬다가 이렇게 좀더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둥글게 더 해보세요. 자, 이게 방법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아니 저기 그 목련 느낌 나고 목련은 또 이렇게 그래요. 목련은 이렇게 길게 그린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목련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는 연 종류야. 목련 연꽃 똑같은데 나무에 있는 연꽃이란 얘긴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풍만감 있게 풍만하게 좀 해보자. 예, 그리고 이제 이 완성한 부분에 가서 이쪽 가서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접힌 걸 얘기하는 거야. 접힌 네, 거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해주면 얘가 접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거는 조금 연습 더 하셔야 돼요. 우선은 이렇게 그냥 이거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정 많이 하시면 돼요. 자, 항아리처럼 이렇게 그 약간 둥근 형태로 이미지를 그렇게 잡고 해야지 훨씬 더그 맛이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한번 더 수정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파리를 하나 할 거예요. 이팔 때는 붓을 좀큰걸 가지고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연꽃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이파리가 큰 거는 사람 덮고 잘 정도로 큰게 있어요. 여러분 좀 제가 좀 서서 해야 되는데. 자, 정면에 있는 거를 할게요. 정면에 있는 거. 자, 보통 방향을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법 차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당기는 걸로 할게요. 크게 오늘 이파리 하나만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 떨어지는 건 그냥 개의치 말고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목물이 빠지면서 색깔이 달라지죠? 좀 넉넉하게 좀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죠? 그럼 이쪽은 그냥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없어.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실질적으로 가서 그 잎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동그란 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로 있어, 두 개. 그리고 이제 연맥을 치는데, 자, 실물을 잘 보면요.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 가운데가.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자, 연맥은 여기다 밑에다가 따로, 위에다가,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됐으면 나오잖아요. 그럼 끝에 가서 이렇게 갈라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지, 나뭇잎처럼 연맥 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연맥을 치면 안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해서 그냥,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하나씩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좀 무늬나는 그냥 형태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 번에 다 할 게 아니고 이빨이 생긴 모양을 몇 가지만 이렇게 나눠서 네. 하나씩만 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 준비하십니다. 한 종이 한 장 더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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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색이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희 그 연소회 약간 홍보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연소회에서는 이제 연소회 회원이 되시면은 자, 그림과 글씨를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갔어? 이제 화제 쓰기 이렇게 화제도 다 써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화제 쓰기도 같이 해드려요. 그러니까는 채번까지 이렇게 다 해드리니까는 같이 그리고 첨삭까지 다 해드립니다. 관심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있으시면 잘 오셨어요. 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선생님 해오신 거 제가 이제 채번 해드린 거랑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이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우선 좀 큰 붓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많이 좀 해놓고 물론 이거를 건필로 해가지고 먹물을 다 짠 상태에서 그 좀 거칠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작가마다 그 풍 그리고 그 화풍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느낌의 차이가 다르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물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근데 자, 선생님은 안 번지는데 저희는 이렇게 번지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종이를 좋은 거 쓰면 벌써 다르죠. 네. 앞에서 했던 거랑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먹 색깔이 다른 거 보이시죠? 이거를 똑같이 막 그리려고 안 하셔도 돼요. 형태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해주셔도 그렇게 보여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보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작은 붓으로 할게요. 자, 아까 설명했죠? 두 개짜리로 해주세요. 네. 자, 요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에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네. 이렇게 자 이거 구별 안 하고 똑같이 우리 그 국한 잎이 날 때 이렇게 하면은 이건 엉터리예요. 네. 예. 꼭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빼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면 돼요. 갈르는 거 안 하고서 그냥 한 번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네. 이제 이파리 갔죠. 네. 그리고 중간에 이런데 이렇게 그 비백이 생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세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붓을 너무 작은 거 가지고 크게 하려고 그러면 무리가 오니까 그 작은 잡아 큰 걸 쓰시던가 아니면 글씨 쓸 때 이렇게 좀 큰 붓 있죠? 네. 이거보다 더 큰 붓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연습해 보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꽃 이파리 하나 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건 위에서 아래로 본 거고 네. 이제 아래에서 이제 위쪽으로 보는 거 네. 이런 거 하나 이제 나눠서 할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